센거 같아. 부담이 돼요? 모르겠어요. 엄마 그렇죠. 그런 걸 알고 있어. 가본 적도 없어. 안녕하세요. 네, 잘들 지내셨어요? 네. 지난 시간에는 죄란 무엇인지. 네. 아... 네. 죄하고 꼭 따라다니는 게 뭐예요? 책임져라. 책임게. 벌. 벌. 죄야벌. 죄야벌, 맞아요. 왜 벌 받기 싫어서 괜히 말도 꺼내기 싫어. 지난주에 책임전가를 너무 크게 와가지고. 네. 지난주에는, 죄에 대해서 했으니까 이번에는 벌에 대해서. 오늘 수업, 창세기 16강. 벌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창세기 3장. 14절에서 19절 말씀. 네. 읽겠습니다. 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네, 잘 읽었어요. 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성문법이 뭔지 아세요? 성문법이요? 가장 오래된 한무라비는 네. 아니죠? 로마의... 맞아요. 저 알아요. 한무라비. 한무라비 어쩐. 네. 아, 내가 맞추려고 했는데. 야, 그럴 것 같으면 나도 그랬다. 야. 네. 그러니까 무려 BC 1750년경. 엄청나죠? 네. 그러니까 3700년 전에 예. 바벨론의 제1왕조 6대왕 함무라비가 만든 것인데 네. 그 법문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유명합니다. 네. 네. 이건 뭐냐 그러면은 죄를 지어서 피해를 준 만큼 같은 정도의 벌을 주는 것. 응보주의예요. 응보주의. 네. 예. 그건 뭐냐 그러면 나 혼자만 손해 볼 수 없다는 인간의 원초적인 반응에 그 기초를 두고 있어요. 그죠? 네. 그렇구나. 그런데 죄와 벌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인간들의 생각과 전혀 달라요. 죄와 벌은 동전의 앞뒤와 같은 거예요. 네. 앞뒤. 그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 네. 벌써. 벌써. 예. 네. 뭐, 잘 먹고 잘 사는데요. 네. 아니요, 벌써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네, 네. 그 심판이 뭐냐, 그러면은, 죄를 사랑하는 사람은 어둠 속으로 숨고, 네. 어둠 상태에 빠져 있는 그 자체가 심판이라는 거예요. 아. 네. 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원초적인 그 두려움에 대해서 지난 시간 공부했죠. 네. 그건 뭐예요? 아기가 막 울어. 딴 거 다 좋은데. 뭐야, 엄마가 없어서. 예. 네. 네. 그것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그 자체가 원초적인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없고 그 자체가 뭐예요? 예, 심판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그 어떤 피조물로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죠? 네. 10계명 중 1, 2계명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이 계명이에요. 네. 대한민국 헌법이 대한민국의 그 건국의 기초잖아요. 네. 네. 그 맨 처음이 뭐예요? 대한민국은 자,
민주공화국이네. 예. 그거 아니에요. 예, 그것처럼 일조이죠. 그런데 예. 사람들이 이 계명이 얼마나 중요하고 심각한 것인지 생각을 안 해요. 예.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라고 했는데 뭐 우리가 부처님 앞에 가서 절을 안 한다고 해서 신이 나는 하나님 외에는 안 섬겨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착각 중에 착각이에요. 하나님보다도 더 중요한 그것이 우상이에요. 네. 행복, 가정의 행복. 네. 돈. 네. 예. 또 뭐 명예. 예. 목사에게 가장 큰 우상은 뭐냐 목회 성공. 네. 아이러니하다 정말. 예. 그 목회 성공을 하나님 것으로 포장을 해갖고 예. 예.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성공하면은 자기가 잘했기 때문에 그 교회는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가장 무시무시한 죄를 범하는 거죠. 네. 그죠? 네.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어기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야, 그러면 죄를 지었으면 어겼어요. 네.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벌이 따라온다고 자동으로 네. 벌이 따라온다고 생각하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벌 자체예요. 예. 그런데 그걸 몰라요. 자, 그 많은 성도들 앞에서 그 많은 정성과 시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계속해서 목회 성공만 얘기하고 있어요. 에이. 예. 그러니까 점점 그 우상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행태들이 하나님을 왜곡시키고 기독교를 타락시켜 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가 신뢰를 잃어버렸잖아요. 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그렇게 섬기는 것. 그러니까 뭐 개구리 섬기고 파리도 섬기고 예, 힌두교에서는 네. 자동차와 기차 신도 섬기고 예. 힌두교는 있죠. 힌두교는 새로운 발명품이 생기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발명품에 대한 신을 만들어요. 아, 진짜. 신이 도대체 몇 개야? 컴퓨터 신도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럼 사람이 만드네. 예.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러면은 힌두교의 신은 세상의 사물보다도 많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뭐냐고 컴퓨터 장사를 한다 그러면 컴퓨터 신을 섬겨야지 그 사업에 성공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참 단순하다. 네. 진짜. 네. 그렇게 하면서 뭐예요? 자신이 점점 빠져들고 억압당하고 갇혀진다는 것을 근데 몰라. 예. 폴 틸리의 우상에 대한 정의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모든 것이 우상이다. 네. 네. 예. 가족이 우상일 수도 있고 네. 예. 아. 그 자녀가 우상일 수도 있고 예. 뭐 많아요. 예. 그런데 그 우상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우상의 무서운 점은 그 우상 숭배자를 악마적인 힘으로 파멸한다는 거예요. 악마적인 힘. 네. 무당들도 인정해요. 점으로 시작한 사람은 끝내 점으로 망한다. 네. 죄를 헬라어로는 그 뭐예요? 하마르티아라고 그랬죠. 하마르티아. 히브리어는 차타라고 그래요. 차타. 차타. 네. 그런데 그 뜻 역시 관역에서 빗나가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사람들이 만든 관역에 백발백중하였다고 하여도 네, 네. 하나님의 관역에서 벗어나버리면은 당연히 죄를 지은 것이요 벌 가운데 처하게 되는 거예요. 네. 죄와 벌의 문제를 다룰 때마다 반드시 등장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악인들의 형통함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 뿐이에요. 네. 예. 그 속은 이미 어둠에 처해 있어요. 이미 어둠에 처해 있어요. 자,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하나님의 그 말씀, 복음을 행하는 사람은 뭐예요? 저보다 잘 사는 사람 무지 많아요. 네. 예. 뭐 엄청나죠? 네. 셀 수도 없죠. 근데 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삶으로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진짜 일용할 양식만으로 충분하구나. 네. 이거를 아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지 않는 거예요. 그 자체가 빛 가운데서 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엄한 일 안 하죠. 네. 무슨 교인들을 갖다가 자기 그 하수로 만들거나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아니, 자녀들도 자기 배 아파 난 자녀들도 말 안 듣는데 네. 생전 처음 보는 어른들을 그거 하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나오고 그죠? 그렇죠.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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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목회라고 하는 것은 마르틴 부버가 한 얘기처럼 인간으로서 해야 하는 가장 위대한 일은 상대방의 가치를 알아보고 네. 가장 그답게 살도록 도와주는 일이다. 아, 네. 네. 아 맞아. 그죠? 진짜, 진짜. 예. 진짜. 예. 그런데 우리들은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없으면 죽고 못 산다고 결혼해 놓고 이제 개조 작업에 들어가. 개조 작업. 네. 그래 놓고 그 애기, 엄마 없으면 죽는 그 애기도 네. 철들 뭐 이렇게 자라나기 시작하면은 내 뜻에 맞게 개조 작업에 들어가. 전부 다 정치인들도 그렇고 종교인들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세상이 어지러운 거죠. 예. 어지러운 거죠. 이미 배웠죠. 저기 아담이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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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셨고 네. 각각의 사물들을 왜 만드셨는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생각해보고 이름을 바로 짓는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자식들은 뭐예요? 내 배 아파 난 내 새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사요, 하나님의 상급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저 먼저 하나님께서 왜 저런 자녀를 주었지 하고 네. 그의 가치를 알아봐야죠. 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키워나가죠. 네. 그때 자녀는 나의 상급이 된다는 거죠. 예. 아내는 뭐예요? 내가 사랑한 탐나는 여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릴 그죠? 영적 동반자라고 베드로 사도가 얘기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아내를 없인 여기면 뭐가 막혀? 기도. 예. 네. 이 기도. 이것도 막히고. 굉장히 네. 이거 다 막혀. 다 막히네. 아, 네. 그럼요. 이것저것 다 막히네. 이거는 본인 얘기 아니에요?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그대로 그것을 네. 알고 네. 그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네. 가면은 뭐예요? 저절로 에덴 동산이 임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이게 악인들의 형통함을 절대로 부러워해서는 안 돼요. 네. 네. 다윗은 회개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신이 처한 어두움을 시편 32편에서 정확하게 표현해요.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네. 뼈골이 다 쑤시는 거예요. 아, 뼈골이.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왜요? 네 죄를 보라는 거죠. 그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예. 네. 죄는 언제나 죄지은 사람들을 어두움으로 몰아가요. 예. 네. 예수님께서 남을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의 죄를 범한 것이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의 죄를 범한 것으로 보았다는 것은 그래서 더 많은 범죄자를 만들고 더 깊은 자책감을 느끼도록 한 것이 아니에요. 네. 네. 이미 어둠 속에 힘들어하는 영혼의 신음 소리를 듣고 그 원인을 알라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그 생명, 그러니까 그 생명을 위축시키고 죽이는 일이 모살인인 거예요. 숨쉬고 있더라도. 네. 그러니까 남을 업신여기고 그 다음에 멸시하고 네. 비판하고 막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살인이라고 한 이유가 지금 생명을 위축시키고 숨통을 끊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서 스톱시키라는 거예요. 네, 네. 네.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바람피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간음은 생명을 생명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용하는 것을 간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알처럼 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을 음란하게 섬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음란하게.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저 양반한테 때 잘 보여가지고 그렇죠. 복 받아야지. 예. 그렇게 예. 꼼수가 그거를 하나님 가늠하듯이 섬긴다는 거예요. 예. 예? 그건 뭐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전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해서 이제는 하산할 때가 되었구나. 근데 저희가 정말 새롭게 받았어요. 근데 맨날 새로운 얼굴을 보면서. 아니, 오늘 되게 또 충격적으로 받아들였는데. 그때그때마다 또 의미가 있어요. 맞춤형 학생이야. 나 오늘 뭐 되게 충격이었어. 또. 지금 선생님도 충격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먹고 사는 거거든요. 우리도 하산할 필요가 없죠. 나는 진짜로. 아, 또 저렇게도 해석이 되네. 자, 이제 하나님의 관역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버린 뱀과 아담과 이브가 처한 어두움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요. 네. 네. 자,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은 죄를 지었어요. 네. 그 어두움 가운데 처해 있는 그 자체가 심판이라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그 심판의 실체를 알아보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죽음은 죽으리라 그러잖아요. 네. 근데 죽음의 본질을 모르니까 사탄은 죽음 가지고 사람들을 농락하고 위협하고 네. 막 이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죽음의 실체를 알면은 그 죽음은 죽으리라 이러고 저항하는 거죠. 네. 그죠? 네, 네. 예. 네. 아, 죽음은 저는 목사로서 수많은 죽음을 보았어요. 네. 네. 근데 죽음은 뭐냐 그러면 장례식 가서 꼭 해요. 이거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라고. 네. 정말 소중한 선물이라고. 너는 죽는 거 안 무섭냐? 전 별로 안 무서워요. 죽음의 실체를 알고 나면은 지난번에 죽음학 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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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아픈 거는 싫죠. 아픈 맞아. 거는 싫지만 맞아. 그 죽음은 웰빙은 웰다잉의 문제라 그랬죠. 죽음의 네. 실체를 알고 나면은 있죠. 그 죽음에 의해서 위협하는 거에 휘둘리지 않게 된다는 네. 얘기예요. 네. 자, 그러니까 그들이 처한 어두움이 무엇인지 이제 살펴봅니다. 네. 뱀은 모든 짐승들보다 더 저주를 받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어요.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 사탄의 미래예요. 배로 다니며 흙을 먹는다는 것은 가장 천박하고 더러운 일에만 몰두한다는 뜻이에요. 네. 가장 네. 아, 말 그대로가 네. 아니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 돈을 벌기 위해서는 형제 부모도 없어요. 네. 그죠. 아, 형제 부모도 일이에요. 없어요. 네. 그게 배로 다니고 흙을 먹는다는 거. 네. 그렇구나. 사탄의 하는 일에는 어떤 고귀한 것도 창조적인 것도 배려나 동정이나 사랑 이런 것들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예. 찾아볼 수가 없어요. 사탄의 최대 약점이 뭔 줄 알아요? 네? 사탄은 절대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네네. 근데 아킬레스건이 있어요. 그건 뭐냐 그러면 사랑을 모른다는 거예요. 아~ 사랑을 모른다는 한 글자 차이인데 전혀 모르지. 사탄은 사랑. 네.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죠. 미워하긴 잘하지. 네. 인도에 네. 최대 그룹이 있어요. 예. 근데 진짜로 그 막 온 국민이 그 최대 기업 타 뭐라고 그러는데 이름은 잊어먹었어요. 네. 온 국민들이 그 그룹을 존경해요. 타. 예. 예, 뭐 그런 거예요. 그건 아니, 타다는 아니에요. 차, 타. 네, 그건 맞아요. 진짜로 타다구나. 자기 수익의 30% 이런 것들을 국민을 위해서. 이야, 30%나. 네, 가난한. 정말 엄청난 돈일 텐데. 와, 네. 처음 들어봤다. 거의 이거 포유머 예술교 아니에요? 그, 저기, 그, 저기, 그 인터넷에 찾아보면은, 네. 나와요. 네.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사탄의 하는 일에는 어떤 고귀한 것도 창조적인 것도 배려나 동정이나 사랑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것이 네. 사탄의 최대 약점이에요. 네. 최대 약점. 예. 사랑. 어떤 범죄 앞에서 인간으로서 어쩌면 저토록 잔인할 수 있을까 모두 몸서리칠 때가 종종 있죠. 그건 모두 사탄의 속삭임에 넘어갔을 때요. 스카백 박사가 네. 그 저기
사탄을 non-being이라고 그랬어요. non-being. 네, 네. 예. 그리고 사탄은 시나 쉬로 안 하고 it이라고 표현해요. 네. 네. 그건 뭐냐면 인격이 없다는 거예요. 예. 인격 안에는 사랑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게 없는 거예요. 네. 아. non-being이라고 하는 뜻은 비존재라는 뜻인데 없다는 뜻이 아니라 절대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사탄은 직접 우리한테 손끝 하나 까딱 못해요. 네. 까딱하지 못해요. 손끝 하나 까딱 못해요. 항상 다른 사람을 부추겨서 그 사람을 통해서 악을 행하게 해요. 네. 악을 행하게 해요. 그러므로 언제든지 예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그 말씀에 비춰서 아닌 거는 안 하는 거예요. 네. 네. Only just say no로 네. 충분히 네, 네. 나 너하고 안 놀 거야. 네. 그러면은 사탄이 꼼짝을 못 해요. 네. 그런 의미에서 사탄은 비인격이고 non-being이에요. 네. 네.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네. 근데 거기에 다 넘어갔잖아요. 다 넘어가고. 예. 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에? 뭐 손끝 하나 까딱 못한다며요. 에? 그런데 뭐 여기에 그 저기 발꿈치는 물어뜯네요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우화적인 표현이에요. 아~ 네. 문자적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요. 우리는 성과 악의 끝없는 투쟁을 네. 알고 있어요. 네. 이것이 세상이 존재하는 한 네. 계속 이어질 거예요. 네. 덕에 대한 얘기고 네. 네. 흔히 선이 악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해요. 선한 네. 거. 착한 사람 보면 그래서 이 험한 세상에 맞아. 어떻게 살 거야 이러는데 착해 빠져가지고 자 이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고하라 그랬죠. 네. 자, 우리들은 흔히 악이 선을 언제나 이긴다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게 아니에요. 네. 악은 파괴가 본능 아니에요. 네. 언제든지 상대방을 파괴하기 위해서 언제나 준비를 해요. 네. 철저한 준비. 철저한 준비. 네. 근데 선은 멍청해. 뭐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이거예요. 악이 선을 이기는 게 아니라 준비된 악이 준비 없는 선을 이기는 거예요. 네. 그걸 아셔야 돼요. 준비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뱀처럼 지혜로워라 하는 것은 준비하라는 거예요. 네. 비둘기처럼 순고하라.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착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나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 거기에 대해서 대비하고 그 다음에 네. 그 지혜는 예수님으로부터 얻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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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를 이긴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그러면 마더 테레사나 간디나. 마하트마 간디나 이런 사람들이 그걸 보여준 거예요. 네, 네. 네. 만델라나 네, 보여준 거예요. 네. 악은 아무리 그 몸부림쳐봤자 발꿈치 정도 상하게 하지만 선은 결정적으로 악의 머리를 상하게 이긴다. 아, 네. 끝난 거지. 그리고 승리. 이거 준비하셔야 돼요. 예. 준비하셔야 돼요. 선이 승리하는 거. 그렇구나.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그랬어요. 근데 준비하라는 게 뭐예요? 제가 그랬으니까 나도 그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거야. 맞습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는 거예요. 네.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긴 경우가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뭐든지 다 자기 탓으로 돌리고 그거를 감당을 했어요. 네. 자기가. 예. 네. 지금은 있잖아요. 아무도 십자가에 달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하면은 내 손해잖아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네. 지금 내가 행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것인가만 살펴보고 예. 주변 상황이 아무리 위험하고 이러더라도 그냥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저는 그 요즘 하도 먹방, 대박난 가게들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그걸 이렇게 보면서 있잖아요. 네. 복음을 봐요. 복음을. 대박난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실패했어요. 그죠? 네. 그러면 그거를 이기기 위해서 얼마나 머리를 맞아요. 써요. 네. 육수 하나 뽑는데도 별. 장난 맞아요. 네, 저... 네. 네. 비법 육수. 그러니까 지적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거기에 마스터를 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마음은 뭐예요? 정말 손님들한테 네. 잘하려고 맛있는 거를 주려는 마음으로 꽉 차 있어요. 맞아요. 네. 그렇게 해야지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갖고는 재료를 아끼거나 싼 재료를 하거나 하질 않더라고. 네. 알고 있고 느끼고 있는 거를 뭐예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네. 하는 거예요. 네, 네. 예, 매일매일 그것도. 아, 진짜 보고. 그러니까 지정의가 완전히 통합되어 있을 때 무슨 일을 하도 성공하는 거예요. 맞아. 제가 그걸 보면서 나는 음식점 못 하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일을 수십 년 동안 매일 같이 하더라고요. 네, 네, 맞아요. 진짜. 네. 몇 대째 물려주고. 네. 맞아, 맞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뭐예요? 즐거워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진짜. 돈이 많이 벌려서이기도 하지만 자기가 그 행한 일에 대한 성과를 보기 때문에 맞아요. 네. 주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때가 이르매 이루리라. 그런 네. 거예요. 네. 누가 이뤄요? 나보고 이루라는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께서 이뤄주신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사탄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가장 큰 어둠 속에 처하다가 종래에는 무저갱에 던져져요. 네. 무저갱이 뭐예요? 끝이 없는 동굴이라는 뜻이에요. 무저갱. 진짜 무섭다. 소름 끼친다. 끝없는 공포잖아요. 네. 요한계시록 20장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우리 육체가 죽는 것이 첫 번째 사망이에요. 네. 네. 불못에 던져진다는 것이 터미네이터 생각하면 돼요. 불못. 쫙 네. 이렇게. 반지의 제왕 생각해도 돼요. 네. 이건 뭐냐 그러면 죽음 개념이 불못에 던져져서 죽는다는 개념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네. 예. 네.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네. 둘째 사망. 예. 죽음이 죽는 것이 둘째 사망이에요. 죽음이 죽는 거. 죽는 거. 이게 둘째 사망이에요. 그러면은, 예. 그러니까, 저기, 걱정할 필요 없어요. 누구나 다 영원히 살아요. 우리는 일단... 조금 어려워, 지금 이게. 아니, 우리... 아니야. 이게, 저기, 그런데 영원히 사는데, 네. 악인은 영원한 벌에 처해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거죠. 예. 그 차이지. 예. 엄청난 차이다. 의인은 그렇죠. 아니요. 1년간만 감옥에 들어가 있는 것도 무서워갖고 벌벌 떨고 앉아 있는데 영원한 지옥이라고 하는 거, 영원한 벌 생각해봐요. 그렇죠. 진짜. 만약에 죽음 자체가 세상의 끝이라 그러면은 이거 안 해도 돼요. 그냥 살아. 끝인데 뭐. 살아야지. 예, 예. 마음대로 살다가 말지. 네. 그럼. 네. 맞아. 지금 저 힘드시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5장 46절에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와. 그걸 한번 상상만 해봐도, 야, 정말 죄는 짓지 말아야 되는구나. 아, 진짜. 이런 걸 알아야죠. 네. 이런 얘기들을 하면은 그 단계 어디 있어 하는 순간 뭐예요? 영벌에 들어가는 그렇죠. 거예요. 맞습니다. 그 단계 어디 있어? 하나님 웃기고 있네. 예수님 복음. 야, 아이고 십자가는 너나 저나 이러면 영벌에 들어가는 거예요. 선수 재현을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네. 진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퀴즈. 에덴 동산에도 출산이 있다 없다? 타락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있다. 예, 있어. 있어야 그렇죠. 나도 태어나지. 예. 나 이부가 죄의 결과로 처하게 될 것은 첫 번째 어둠. 예. 첫 번째 어둠은 산고예요. 산고. 예. 예.
흔히 듣는 질문이에요. 에덴 동산에도 출산이 있었어요? 예. 있었어요. 그런데 왜요? 상고가 더해진다. 상고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 그게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아, 크게 더하리니. 예. 크게 더하리. 자, 왜 크게 더해진다고 했을까? 이걸 알아요. 그냥 저기 2부에 그 저기 에덴 동산에서 타락 전에는 그냥 순풍순풍 낫는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아, 그래요? 저 그렇게 생각했는데. 다 사랑하고 관계 있어요, 사랑. 아, 사랑. 다 뼈 아픈 사랑을 느껴보라는 거야? 있어. 그런 거예요? 가장 강도가 큰 고통은 산고하고요. 예. 이 산고하고 똑같은 강도의 고통을 남자들은 모를 거라고 생각하지만 알아요. 어떤 거죠? 남자분. 신장결석. 아, 결석 맞아요. 진짜? 들었어요. 네. 그 정도예요. 그 고통의 강도가 똑같아요. 와,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신장 결석의 고통은 절대 사절이에요. 네? 그런데 그 고통스러운 상고를 여자들은 여러 번 감내. 우리 외할머니 12명을 낳았어요. 와. 네. 자연분만으로요? 네, 자연분. 옛날인데 뭐. 와, 대박. 내가 벌써 할아버지인데 우리 할머니는 살아계시면 얼마나 됐겠어요. 와. 이 상고는 사랑의 크기에 비례하여 감해지는 거예요. 감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랑 없는 잉태는 가장 저주스럽고 고통스럽지만 예. 사랑하면 할수록 기쁨이 더 커지고 네. 네. 그 기쁨에 의해서 고통은 감소가 되는 거예요. 아, 그렇네요. 네. 오히려 더 큰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아니, 그, 저기, 상고만 기억하고 있으면은. 네. 못 낳지. 애째부터 왜 어떻게.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떠놓고 네. 떠놓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남편들이 잘해야 돼요. 맞습니다. 잘해야 돼요. 잘해야겠네요. 네, 잘해야 됩니다. 네, 정말 잘해야 돼요. 내가 낳고 싶어. 네. 그러니까 여전히 이것은 사랑이 관건이라는 네. 거예요. 사랑이 관건. 네.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 구절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자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여자를 다스린다. 언뜻 들으면 굉장히 타당한 것처럼 들려요. 그죠? 예. 사람 사는 모습을 들여다보면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식사 준비도 하고 출근 준비도 화장도 하고 때로는 정말 뭐 보기 어렵지만 애교도 가끔씩 부려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하는 것을 당연한 것이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남편이 아내를 나무래요. 그죠? 네. 한편 남편은 집안과 아내를 다스리고 집안의 대소사를 결정해요. 요즘에는 많이 변했지만 조선시대는 완전히 이랬어요. 완전히. 그죠? 예. 그런데 기억할 것이 뭐냐 그러면 아내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아내를 다스리는 삶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타락의 결과 저주 상태라는 거예요. 아. 이거 나왔잖아요, 저주. 네. 예, 벌 받는 상태라는 거예요, 벌 네. 받는. 요즘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는데, 그래서 어른들은 암탉해 울면은 집안이 망한다, 남편의 길을 살려야지 집안이 잘 된다 등등의 진단과 처방이 나와요. 그죠? 네. 그런데 그러한 처방들, 수많은 처방들은 성경의 기준으로 볼 때 이 모든 것들이 저주 상태의 강화일 뿐이에요. 네. 이거는 유교의 산물이죠, 그죠? 그렇죠. 네. 근데 유교는 이미 타락한 세상의 현상들을 잘 관찰해서 그것을 체계화하고 이념화시킨 것에 불과해요. 네.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를 사모하고 남자는 여자를 다스리 그렇게 그 체계화 시켜놓은 거 아니에요? 그거는. 네. 네. 그거를 나라와 가정의 근간으로 삼았어요. 당연히 그 제도와 체제 아래에서는 참 기쁨과 참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고 네. 그 체제가 무너져 버리는 거죠. 네. 하나님의 처방은
전혀 달라요. 하나님은 제가 이제 나이도 들어감에 따라서 네. 여러 가지 삶에 대한 의문이 생기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을 찾아주는 게 목사의 네. 존재 목적 아니에요. 네. 그 읽어보면은 정말로 이 안에는 모든 문제와 그에 대한 해답이 나와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나와요. 네. 여기도. 그건 뭐냐 그러면은 제일 첫 번째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얘기해요. 결혼. 네. 이건 뭐냐 그러면 결혼을 했으면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독립해야 한다는 거예요. 네. 독립해야 된다. 네. 예. 스당딸의 결혼론을 보면은 예. 결혼론의 첫째 조건이 사랑인 거죠. 아니요. 경제적 자립이에요. 경제적 자립. 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가정의 모든 문제는 절대로 그 부모가 자녀들을 안 놔줘. 그죠? 일일이 간섭하고 그러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에베소서 5장에 나와요. 네. 아내들이여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근데 이 복종은 남자가 번역을 한 거예요. 원래는 어쩐지 존경하라예요. 예. 인정하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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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 많이 그다음에 달라. 그다음에 이 남자는 애들 같아서 자기를 인정해주는 대상에게 목숨을 걸어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서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주께서 교회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 같이 하라 이렇게. 이게 진짜. 이게 아내가 거군요. 먼저 인정하고 존경할 때 이 그 대상에게. 목숨을 걸고 사랑하는 거예요. 네. 네. 사랑은 여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남자가 하는 거예요. 아니야, 진짜요. 사랑은 멋있다. 우리 선생님 멋있어. 그거를 갖다가 가장 잘 실현한 게 누구냐 그러면은 신우인 바보 온 달과 평강 온 달. 진짜. 그러니까 잘 사세요. 진짜. 야, 마지막. 여러분 보고 가시기. 어렵하는 안겨주마지. 사랑은, 사랑은 여자가 하는 거야. 여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남자가 하는 거예요. 이야. 아, 오늘 머릿속에 지금. 정말. 이 너무 많은 생각들이 선생님의 주옥 같은 이야기들이 막 돌고 있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얘기를 못하겠네. 저는 일단 오늘 네? 배운 내용 중에 사실 그 죄와 지난 시간이 죄였고 예, 예. 이번 예. 시간이 벌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벌에 대한 좀 무서운 이야기를 듣겠다 했는데. 그렇죠. 이 아까 15절 말씀을 보면서 그 여자의 후손은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이 말씀 구절에서도 굉장히 은혜가 되는 게 아 그렇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고 우리에게 그렇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구나. 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지난주와 어떻게 보면 또 동일하게 아 빨리 그 어둠에서 다시 한번 빛으로 빨리 나와야겠다. 계속 그 연습 그리고 그 노력을 계속해서 해야겠다. 하나님 앞에 있는 연습. 어떤 부모가 네. 자식이 지옥불에 떨어지는 걸 원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그럼요. 이미 답이 있잖아요. 네. 선이 이긴다고. 맞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이기는 걸 우리 뻔히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왜 이렇게 중간에 한 번씩 이렇게 말을 안 듣고 네. 다른 길로 가는지. 왜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저는 지금 잘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뭐야? 뭐야? 나를 이미 거야? 야 대단한데? 저는 천국의 신입니다. 대단한데? 아니 나는 진짜 내가 늘 조금 생각했던 게 그 오늘 딱 말씀해 주신 것 같은 게 이 죄를 짓고 걸려서 어느 정도 벌을 받는 그 개념이 아니라 네. 내가 좀 죄를 져 뭐 작은 거라도 거짓말을 하든 뭘 하면 그때 갑자기 그때부터 불안하고 그때부터 내가 천국이 아닌 지옥의 그거를 경험을 하잖아요. 그게 네. 어둠이 맞는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맞아. 예수님만 가득 있을 때 내 안이 빛이 정말 충만한데 네. 뭐 하나만 내가 죄를 져도 어둠이 진짜 틈탄다? 그러면 맞아. 행복하지가 않아. 그렇죠.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벌은 맞아. 그 빛을 앗아가는 것 같아. 이미 그게 벌이지. 나는 이래서 매번 하나님 진짜 살아있는 게 소름 끼치지 않아? 맞아. 아니 너무 느껴져. 너무 느껴져. 이걸 왜 모를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정말 성사학당 많이 보시고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또 네. 그렇게 사는 게 또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나가야죠. 빛의 자녀로. 너무 많이 오늘 들어서 할
할 말 없죠. 아니 저는 마지막 하고 오늘 또 마칠게요. 네네. 산고의 고통을 겪지만 또 사랑 때문에 아이를 낳는 것처럼 네. 나는 오늘 산고의 고통을 통해서 이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죽이지 않고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느낄 수 있었어요. 아, 예. 좋습니다.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러 갑시다. 가시죠. 아. 이번 주 퀴즈입니다. 다음 중 베노니와 관련 있는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야베스, 2번 베냐민, 3번 베레스.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성경,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1.0, 세상을 바꾸는 복음 매거진 크리스천 에너지 투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